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황도현입니다. 세미나 예고 자료에서는 여행 사진 작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행 작가라기보다는 푸드 사진 위주의 커머셜 포토그래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사진 그리고 여행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진을 담으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 사진들로 디자인하는 아내와 함께 세 번의 독립 출판 사진집을 발간했고요. 아내와 함께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컬러풀 트래블러라는 사진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유명한 건 제 딸인데요. 아이폰으로 우연히 담은 사진으로 서울, 뉴욕, 파리 등 다양한 곳과 매거진에 나와서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미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라이트룸으로 완성하는 색감 조색. 두 번째, 라이트룸으로 손쉽게 수평 수직 잡는 방법이죠. 틸트 앤 시프팅. 세 번째, 나만의 인스타그램 필터 만들기. 이어서 빈티지 필름 톤 만들기. 끝으로 응용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거예요. 보통 사진의 기본 화면은 뭐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색감, 감성, 느낌, 뭐, 보이지 않는 아우라. 그 생각하시는 모든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진이 더 어렵고, 그만큼 더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런 다양한 기본 중에서 이번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은 바로 수평 수직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진의 수평 수직을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높은 건물을 찍을 때 뭐 TS 렌즈나 이렇게 왜곡을 잡아주는 렌즈를 쓰지 않는 이상 광각 특유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 렌즈라 하더라도 망원이 아닌 이상은 사람이 건물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한쪽으로 왜곡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나 이 사진처럼 말이죠. 그렇게 수평 수직을 잡기 위해서는 보통 화면 안에 한 선과 면을 그쪽에 수평 수직을 맞추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기본 라이트룸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화면인 라이브러리에서 현상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에서 히스토그램 아래에 있는 네모난 버튼을 누르시면 종횡비와 수평 수직 각도 등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각도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조절을 하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창틀의 수평을 맞추면 네, 루브르가 누워버리고 반대쪽에 맞추면 완전 누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각렌즈의 특유의 왜곡 때문이죠. 그럴 때 좌우의 수평을 다 잡는 방법은 기본, 통, 곡선, 명암별 색보정 아래 변환 버튼이 있습니다. 변환 버튼을 누르시면 뭐 다양한 메뉴 아래 수직, 수평, 회전, 종횡비, 비율이 있는데요. 그중에 수직 탭을 활용해서 쭉 네, 그리드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수직이 맞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리드에 맞춰서 왜곡을 잡다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남는 영역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크롭 모드에 아까 그 크롭 수평 수직 모드에 가가지고 직접 크롭 해주셔도 되고요. 변환하기 전에 자르기 제한 버튼을 누르시면 저절로 잘라주죠.
그리고 또 하나. 직접 수평 수직을 맞추기 전에 한번 자동 버튼을 눌러보세요. 네, 한 방에 맞췄죠. 이제 모든 사진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 수직이 버튼 한 번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냥 평범한 길거리 사진 느낌인데 수평 수직이 맞으니까 약간 좀 더 정갈한 느낌이 나고, 물론 수평 수직이 딱딱 맞아야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정형화된 건물이 아니라 유적지나 나무 혹은 사람의 다리를 더 롱다리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반대로 왜곡을 주어서 더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평수직을 잡는 방법을 보았고요. 네, 이 사진은 몰디브 일출대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살짝 옆으로 누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서 수평수직이 맞아지면은 더 이상은 손 안 보셔도 되는데요. 이 아래까지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변환의 수평수직 탭을 이용해서 왜곡을 잡으면서, 네, 이제 데크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 상태에서 테두리는 잘라주고, 그리고 라이트룸에서 처음부터 있던 기능은 아닌데요. 라이트룸 안으로 들어와서 되게 유용해진 두 가지 합성 기능이 있습니다. 합성하면 포토샵만 떠올리실 텐데요. 그건 바로 파노라마랑 HDR 병합 기능인데요. HDR은 이제 뭐 폰에서도 가능하니까 워낙에 다들 알고 계시는 기능이고요. 파노라마 기능도 폰에서도 가능하고, 포토샵에서 그전에는 포토샵이나 별도의 파노라마 파일을 이용했었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찍으면 절대 못 찍을 사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관광버스들을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과 흡사한 모습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한국에선 볼수 없는 촘촘한 횡단보도와 쭈르륵 있는 신호등. 아, 저 사진을 담고 싶다 해서 스탠바이를 했죠. 대낮인데 감도를 1600까지 올리고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까지 올리고 연사 버튼을 켰습니다. 다다닥 한 장만 걸려라. 그렇게 해서 세 장의 사진을 담게 되죠. 다행히 운 좋게 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담은 첫 번째 사진. 네, 아래가 잘렸어요. 맨 앞에서 제일 잘 보인 사람과 횡단보도가. 연사의 두 번째 사진. 아래는 온전했는데 위에가 너무 잘렸죠. 세 번째 사진. 세 사진 중에는 그나마 위도 아래도 가장 많이 살았는데 저 뒤에 있는 신호등까지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아쉬움을 세 장의 사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비슷한 원리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이용해서 세 개의 파일을 함께 잡아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HDR과 파노라마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버튼을 누르시면 미리 보기라서 지금 살짝 꾀해 보이는 거예요. 합쳐졌죠. 자세히 보세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구형이어가지고 불러들이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시지 마시고 구형, 원통형, 그 아래 원근, 그 중에서 원하는 값에서 멈추시고 병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만들기 로딩이 다 되고 나면은 여기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사진이 구도가
다 잡혔죠? 맨 아래 횡단보도, 온전히 사람까지, 신호등 쭈루룩 해서 저 뒤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소실점의 신호등까지 한 화면에 온전히 들어왔습니다. 다시 아까 그 새 사진을 보시면 네, 아래가 잘리고 위에가 잘리고 아래 위 다 잘리고 그 새 사진을 합쳐서 모두 들어간 사진 여기에서 리터치를 해서 완성된 사진이 이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리터치하는 법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의 주제는 기억 속의 색과 추억 속의 색입니다. 제가 사진 강연할 때 참 많이 말하게 되는 멘트인데요. 흔히 과한 보정이 들어간 사진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색감을 건드린 사진은 사기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판단하는 색은 그레이 값을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중간 값에 가까운 색을 보여주며 노출은 인간의 눈보다 좁은 DR,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인간의 눈은 아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카메라에서는 밝은 어두운 쪽까지 보이게 노출을 맞추면 밝은 쪽을 담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HDR 기능과 라우 파일을 이용하면 좀 더 폭이 넓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의 눈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좁은 DR로 인해서 안부가 더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제 여행 중에서의 마주치는 풍경이나 대부분 이제 여행 중에는 야외에서 장렬하는 태양, 막 눈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시고 막 이런 순간이 많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가서 담은 사랑하는 아내와 몰디브가 담긴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디브 모래는 하얀색이라서 그냥 사방이 반사판이에요. 그래서 실제 눈에 비친 모습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거의 실제로 한 이 정도 값이었어요. 눈부셔서 눈을 찡그리지 않으면 뜰 수 없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노출값. 하지만 카메라는 하이라이트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적정 노출로 사진이 담기게 됐죠. 하지만 적정 노출로 담으면서 이 바다의 색도 실제 눈에는 훨씬 더 에메랄드 빛이었는데 좀 살짝 칙칙해지고 그리고 하늘빛도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정할 때 기본적인 풍경 사진은 과거에는 흔히 S라인 커브라고 불리우는 보정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하이라이트 값을 올려주고 안부 값을 내려주면서 네. 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여행 잡지나 팜플렛에서 이런 톤이 많았어요. 쨍하고 막 샤랄라한.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네. S라인이 반대로 간 아이고, 하나 더 잡혔네. 이런 사진이 더 많이 보이죠. 특히 SNS에서. 물론 바다의 느낌을 살리려면 고유의 색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사진은 잠시 두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발리 수민역 비치의 일몰 좀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하늘이 파란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은 하얀색이죠. 원인은 바로 지금 사진에서 표현되는 영역 바로 옆에 태양이 있었어요. 역광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하얗게 나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내가 본 실제의 모습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아니었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에서 사진을 봤는데 분명히 내가 본 모습은 이렇지 않은데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앞에 말한 대로
하늘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더 푸른빛을 띠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모히또를 먹고 있어서 그런지 좀더 그린그린한 느낌의 제 뇌리속에 남아있거든요. 앞서 말한 기억 속의 색과 추억 속의 색, 카메라가 담는 사진은 오직 진실이다 라고 하기에는 실제 제 기억 속의 색과 추억 속의 색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보정한 게 이렇게 보정했습니다. 물론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진은 필름 사진을 따라했습니다. 디지털은 가짜야, 필름이 진짜야 하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네, 필름 중에 기본적으로 고유의 색이 초록빛을 띠는 필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필름으로 담은 사진을 스캔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받은 느낌, 제가 당시에 느낀 느낌을 합쳐서 보정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좀더 태양이 내려왔을 때 사진인데요. 정말 지워지지 않는 붉은 노을이었어요. 근데 사진에서는 표현이 안 되죠. 아무래도 역광이고, 그리고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안부도 많이 내려가고, 실제 모습은 이 원본 파일보다 제가 보정한 이 정도 느낌에 가까웠어요. 물론 정말 솔직히 진짜 이랬어?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생동감이 한15 정도, 20 정도 빠진? 한이 정도? 예. 이 정도가 빠졌어도 사진 원본과는 괴리감이 크죠. 이러한 디지털에서의 오류 아닌 오류를 기억 속의 색이 아닌 추억 속의 색으로 입혀주는 과정을 흔히 뭐 색감 보정, 요즘에는 무슨 필터 씌웠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접 인스타그램 필터를 만드는 다음 장에 가기 전에 기본적인 색감 보정해야 하는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과 디지털은 안부와 명부의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밝은 영역을 낮춰줍니다. 어두운 영역을 올려줘야겠죠? 흰색 계열을 낮춰주고 검정 계열을 올려주고 아까 말한 S라인 커브처럼 각 영역이 반대로 올라가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하늘이 좀더 밝았는데요. 네, 맞아요. 노출을 올리니 바다까지 올라가는데요. 하늘만 밝게 하고 싶어요. 내려오시면 HSL 컬러 흑백 탭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색조, 채도, 광도가 있는데요. 사실 모두는 거의 쓸일 없고요. 색조는 바로 다룰 거고요. 여기서 광도를 눌러주시면 각 영역에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하늘, 바다, 그리고 나무새까지. 기본적인 바다색은 파란색이어가지고, 많이 안 바뀌는데, 여기 워낙에 에메랄드색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 기억에, 추억에 모두가 상쇄하는 실제에 가까운 사진을 만들려면, 하늘이 이만큼 더 올라가 있고, 바다는 좀더 초록빛을 띠겠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본에서 한 커플 벗겨서 실제 모습에 좀더 다가갔고요. 여기서 좀더 실제 모습에 다가가는 방법은 색조를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바다색, 파란색. 이 중에서
바다색이 지금은 좀 하늘색에 가까워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산호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죠. 좀더 에메랄드 빛으로. 네, 파란색을 하니까 하늘까지 같이 움직이는데 이 느낌도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 값이 실제 모습에 가깝죠. 어떠세요? 과연 디지털 사진이 원본이 진짜다, 고정은 사기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여행에서, 일상에서 담아온 사진들을 소위 말하는 색감 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까 그 파란 바다 사진은 색조값 가기 전에 포토샵의 색온도 값에 아까 살짝 파란빛으로 돌려줬는데요. 여기서 색조값에 사이언 밑에 그린 쪽으로 내려줍니다. 50. 그리고 실제는 더 눈부셨으니까 노출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밝은 영역 잡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밝은 영역 잡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네, 눈부시죠. 진짜 옆에 태양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상태에서 아, 나 좀 너무 이질적이다 하면은 뭐 채도를 살짝 낮추셔야 되고 반대로 올리셔도 되고 절대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게 정답입니다. 사진의 정답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그 노을 사진. 첫 장에서 말한 대로 사진의 기본은 수평수직이죠. 바로 수평수직을 맞춰주시고요. 간단하게 색감을 잡으려면은 뭐 색온도 낮추고 마젠타 올리고 이상하죠. 그럴 때는 컬러에 가셔서 붉은 색을 키워주세요. 심하죠. 이게 어떤 사진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때 추억과 기억을 곱씹으시면서 뭐 맥주 한캔 하시면서 보정하셔도 오히려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파란색을 올려주시고. 네. 좀 보랏빛이 도네요. 그 상태에서 생동감을 주면은 채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채도만 올리면 좀 부자연스러운데 생동감 올려주는 게 오히려 좀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추억하는, 혹은 마음에 드는 색으로 뭐 파란 하늘, 보라 하늘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실제의 모습에 가까운 사진이 완성됐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라이트룸은 동교화라는 기능을 통해 같은 보정값을 입힐 수 있거든요. 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좀 더 찍은 사진인데요. 좀 전에 보정한 사진을 같이 잡아주시고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네, 더 붉고 푸른 어느 쪽이 더 실제에 가깝냐고 하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이네요. 이 사진은 해가 떨어진 이후의 사진이거든요. 에이, 이런 하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사진을 보통 답으로 드려요. 로마에서 찍은 일몰 때 사진인데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고 원본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불타는 하늘, 더 붉은 하늘, 더 파란 하늘, 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HSL 컬러 흑백 탭을 만지다가 느끼셨겠지만 이 안에서 광도와 채도와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장에서 다뤘던 신호등 사진, 우선 이 사진의 보정이 들어갈 때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변환 버튼으로 자동으로 잡힌 사진이네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 사진은 이제 아무래도 정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원본에서 라디오를 1:1로 정하고 정방향으로 크롭을 해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과거에는 포토샵에서 한 90년대 좀 유행했어요. 사진에서 장미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흑색. 이거는 필름 시절에도 좀 뭐 입술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흑백. 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뭐 컬러 레인지로 원하는 특정 색상 값을 잡고 나머지를 채도를 줄인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라이트룸에서는 더 쉽고 간단하고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바로 HSL 컬러 흑백 탭에 가시면 채도가 있죠. 네. 지금 저는 저 빨간 신호등이 쭈르륵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 부분에 꽂혔고 저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빨간색 채도를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하나씩 내어줍니다. 네. 너무 쉽지 않나요? 세상에 빨간색만 남았어요. 사람의 피부도 붉은빛이 있기 때문에 남았고요. 이 상태에서 난 레드 앤 블루가 하고 싶어. 예, 파란빛만 살려주셔도 되고 레드 앤 옐로우. 아, 그래도 나무색은 있어야지. 레드 앤 그린. 혹은 나무만 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느낌의 리터치가 가능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만 잡고 이렇게 흑백으로 돌리고 나니까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이 가지고 싶다. 네, 여기 부분 대비 쫙 끌어 올려주셔도 되고 대비값을 만져오셔도 되고 그리고 과거의 스타일이라고 했던 S라인 커브 얼마든지 원하시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참 달리는 버스에서 찍은 사진을 합쳐서 이렇게 색감 보정까지 한 번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과거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좀 아쉽네요. 여기 밑에 실험 하얀색 차선 네, 좀 더 깔끔해졌네. 네, 그리고 이제 봄인데요. 아, 벚꽃이 참 네, 벚꽃 사진은 낮에는 파란 하늘에 있을 때 참 예쁘고 보통 또 벚꽃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쉽고 근데 벚꽃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뭐 여의도 윤중로나 아니면 여러 공간에 밤에 그렇게 예뻐요. 왜냐하면 벚꽃 축제하는 기간에는 벚꽃 아래 조명을 달거든요. 그런 곳에 밤에 가면은 이렇게 반영이 생겨요. 이게 엄청 많은 물이 아니라 카메라를 바닥에 거의 대다시피 해서 바닥에 고인 빗물을 거울처럼 이용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물의 양은 크기를 어디에 비유해야 될까? 한 모니터? 한 27인치 모니터 정도. 네, iMac 정도 크기. 그 정도의 물의 양인데요. 바닥에
가까이 돼서 이렇게 반영으로 담은 사진이고요. 하지만 실제 저기에 갔을 때 느낌은 정말 예뻤거든요. 집에 와서 사진을 보니까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분명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핑크핑크하고 예뻤던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조명 때문에 더더욱 하이라이트가 날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걸었을 땐 눈에 벚꽃밖에 안 보여요. 혹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막 여기 개나리도 있고 막 초록색 나무도 거슬리고 막 공사주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럴 땐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우선 현상에 가서 하이라이트 부분인 밝은 영역부터 잡아주시고, 흰색 계열을 너무 잡으면은 좀 칙칙해져요. 적당히 잡아주시고, 어두운 영역, 그냥 이 값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하지 않을 정도가 좋아요. 근데 그때그때 완전 이제 HDR스럽게, 지금 이제 하나의 사진 가지고 HDR을 만들려고 그러면 밝은 영역 끝까지 내리고 어두운 영역 끝까지 올리고 흰색 계열 끝까지 내리고 검은색 계열 끝까지 올리면 이게 HDR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 부분 대중이 올려주고, 이거는 벚꽃에는 안 어울리죠. 가끔 야경에 어울리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밝은 영역 30대, 어두운 영역 30대, 다 그 정도로 갈게요. 밝은 영역은 여기까지 가요. 이 상태에서 이 벚꽃이 분명히 내 기억엔 더 핑크핑크했기 때문에 벚꽃의 핑크색을 더욱더 핑크핑크하게 잡아줍니다. 이거는 체리네. 예, 살짝 30. 그리고 뒤에 개나리와 노란 풀들도 지금 이게 원래 모습이고요. 살짝만 곳에 지장 안 줄 만큼만 가을로 바꿔버립시다. 네, 벚꽃에 시선을 뺏어가던 나무들을 가을로 바꿔버렸어요. 네, 여기서 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크롭을 해주고, 좀 뭔가 칙칙하다 노출을 올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노출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여기만 하이라이트가 너무 심하다 그러시면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브러쉬로 저 부분의 밝은 영역만 좀 더 잡을게요. 물론 JPG든 RAW 파일이든 한계는 있어요. 밝은 영역의 노출 잡아주시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였어요. 제 기억 속의 모습은. 예쁘지 않나요? 맞다. 이게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 서울의 홍익대학교 인근에 당인동 화력발전소입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출입 금지예요. 근데 공사 끝나면 아마 다시 개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강 건너에 윤중로 벚꽃길도 비 오는 날 밤에 가면은 사람도 없고 반영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감 보정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만져봤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색감으로 인스타그램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장은 나만의 인스타그램 필터 만들기와 빈티지 필름톤 리터치입니다. 요즘에 흔히들 뭐 다양한 필터 많이 쓰시죠. 과거에는 필터 하면은 카메라 렌즈 앞에 끼는 UV 필터, ND 필터, CPL 필터를 필터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플에서 각종 필터들을 만들더니 이제 필터 하면은 사진 보정 기법으로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필터 혹은 다양한 어플들의 필터는 다 좋은데 저장할 때 화질을 많이 감소시켜요. 이유는 데이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 요금제도 저렴하고 한데 해외에서는 뭐 톱업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해서 데이터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정을 하고 내보낼 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기준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화질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페이스북에서 저 사람 사진은 진짜 선명하네 하는 사진들 보시면은 폰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에서 라이트룸에서 보정해서 올린 경우가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넓게 찍은 사진에다가 올린 사진인데요. 제목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라고 지었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이 장소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서해안의 아말피해안인데요. 서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진도 역시나 역광이죠. 그래서 바다에 반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 많은 반사와 하이라이트 때문에 노출값을 어둡게 잡으면서 보시면 속에 돌들이 보이는 이 맑은 바다예요. 실제 눈에는 이 색에 가까웠던 바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아, 그러면 노출값이 잘못됐으니까 밝기를 올리면 되겠다. 네, 올리면 너무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브러쉬로 포토샵으로 치면 저 부분만 다찡 해주면 되는데요. 된 것 같나요? 너무 밝죠? 조금만 밝기를 낮추고 낮춰도 뭔가 색이 아쉬운 것 같다. 그러면 뭐 색조로 그린을 껴주면 될까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 노랑을 끼면서 그린을 아니야 파랑을 끼면 파랑과 그린을 같이 아니야 할 때는 원하는 색을 씌울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쭉쭉쭉쭉 내려가면 밑에 색상이 있죠.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누르시면 네, 여기 다양한 색상이 나옵니다. 파랑, 초록, 빨간 바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실제 내가 생각했던 실제 모습은 이 색에 가까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꿈의 바다는 뭐 에메랄드야, 레드야. 이렇게 이 정도 값이 제 기준의 기억에 실물의 모습에 가깝네요. 네, 이렇게 원본이 아닌 원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사람을 속였네요. 실제 모습은 오른쪽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보정값을 저장을 하시면 그 자체가 자기만의 고유의 필터가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로 특정 부분을 잡은 거기 때문에 비슷한 사진에만 쓸 수 있어서 다른 바다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남인도의 바르깔라비치라는 곳의 사진인데요. 역시나 여기도 서해고 역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림자가 좀 어둡죠. 그림자 길이 보시면은 실력이란 거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온 것처럼 밝은 영역 내리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밝은 영역 내리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그리고 여기서 빈티지 필름 톤. 필름이 빈티지고 레트로죠, 사실. 그럼 필름 색과 디지털의 색은 뭐가 다르냐? 라고 하신다면 우선 필름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죠. 네. 지금 이 사진은 가장 대중적인 노란색 박스의 감도 100짜리 필름이고요. 네, 이것도 같은 필름. 이거는 초록색 박스의 감도 400짜리 필름입니다. 이것도 같은 필름. 네, 이거는 감도 800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필름도 찍고 나서 현상에서 인화해서 보는 거랑 스캐너에 따라서도 뭐 색이 바뀌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필름 사진은 디지털과 다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채도가 좀 낮고, 그리고 따뜻하다, 채도가 좀 낮다. 그 이상의 몇 가지 느낌이 있죠. 첫 번째로 노이즈. 두 번째로 살짝 몽환적인 느낌. 이 사진이 앞에 장에서 찍었던 바다, 좀더 하늘이 빨개지기 전이거든요. 필름의 장점인 하이라이트가 살아있는 점은 좋은데, 뭔가, 필름스럽네요. 우선, 이렇게 필름 톤의 특징은 살펴봤는데요. 그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초록 박스 필름들은 풀이 표현이 잘 되고, 노란 박스 필름들은 노란 꽃이 표현이 잘 되고, 주황색 박스 필름들은 뭐, 주황색에 뭐, 튤립이 잘 나온다. 근데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름의 은염 입자는 디지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텍스처가 잘 느껴지고 그리고 자글자글한 그 노이즈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듯 하면서 더 다이나믹하거나 더 아련하거나 더 인상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아까 보정 중인 사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사진에 이제 기본으로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잡아놨고 색온도를 올려줘야겠죠? 색온도를 살짝 올려주시고, 색조는, 뭐 나는 초록바다가 좋아, 그럼 내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젠타 값이 올라가는 게좀더 제가 좋아하는 필름톤에 가깝게 나왔어요. 색온도와 마젠타 값이 올라가고, 네, 노출도 좀 올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빈티지하다 라 불리는 바로 그두 가지가 있죠. 효과에 가시면 필름 그레인과 필름 디헤이지를 먹일 수 있는 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레인을 먹이는 거나 디헤이지나 뭐 커브로 주거나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대놓고 그레인, 디헤이지 이렇게 탭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레인의 양을 늘리면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데요. 이거는 거의 뭐 필름을 폰으로, 아니 저 필름이래. 신문지를 폰으로 찍은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살짝만 그레인을 주시고 나는 이 입자감이 굵은 게 좋다. 자잘한 게 좋다. 이거, 그리고 뭐 거칠음이 어디가 좋다. 이거는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필름에 스캔했을 때 느낌을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좋아하는 느낌에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디헤이즈는 아까 이 사진과 이 사진처럼, 살짝 내려주시면 좀 몽환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도 약간 디지털스러움이 있네요. 디지털 그레인을 좀더 올려줘야겠어요.
다시 기본값 와서 이렇게 해놓고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필름값과 다르다 하시면 그냥 뭐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자신의 값을 찾아가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태에서 그래도 필름은 좀 채도가 적지 하며 채도를 살짝 낮춰주시고 살짝만 올리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정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사전 설정 기능에 가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고 18 바다 1번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바다 1 빈티지. 이렇게 보정된 값을 아까처럼 커맨드나 컨트롤 키로 동기화를 할 수 있죠. 네, 좌측이 원본, 우측이 보정된 이미지입니다. 원본은 여기 있는 이 파라솔의 하얀색을 좀 더 하얀색을 표현하라고 하다 보니까 살짝 푸른빛이 돌죠. 그리고 이쪽은 빈티지한 느낌으로 간다면서 색온도와 마젠타를 올리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물론 그 어떤 보정도 항상 원본이 좋을 때가 생겨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단호하게 오른쪽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인디 영화나 그런 스틸컷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좀 더 영화 느낌을 내려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아예 프레임을 영화의 비율로 크롭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수평 수직 탭에 들어가셔서 라디오를 16대고 네, 일단 저 위에 절벽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어요. 절벽을 날리면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16대고 크롭이 되고요. 16대고는 이제 뭐 유튜브에 재생되는 1920, 1080 같은 비율이죠. 그리고 좀 더 시네마틱 하고 싶다. 21대고 사용자 저 21대구는 기본에 없어요. 사용자 정의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21대구를 입력하시면 21대구 비율로 크롭이 가능하게 되죠. 이제 올라가는 매체에 따라서 나는 이거 위아래가 좀 까매야겠다 하면은 뭐 포토샵에서 캔버스를 올리시거나 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 여기에는 좀 더 노출이 많이 가야지 마음에 들 것 같은데요. 바다가 좀 더 초록색이면 좋겠어요. 됐다. 여기가 헤엄쳐서 좀만 가면은 아까 그 몰디브가 나와요. 몰디브가 인도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초록빛이 맞아요. 이 사진을 원본이랑 비교해보면 네. 보정본이 실제 모습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정된 바다 1번 그리고 이 사진은 좀 더 에메랄드빛 하늘로 만든 2번
기본적으로 밝은 영역 잡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밝은 영역 잡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 풍경 사진이어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실내 사진이나 인물 사진이나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영역이랑 흰색 영역을 잡다 보면은 점점 더 보이지 않던 잡티가 드러나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물 사진에서는 흰색 영역을 올려주시거나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가운데 인물이 있다 하시면 브러쉬로 그냥 얼굴만 하얗게 해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 사진은 이렇게 초록초록한 바다로 38 바다 2번 에메랄드. 그리고 다시 빈티지한 사진을 만들겠다. 네. 그 아까 수평수직 때 나왔던 건물이네요. 편안해 가셔서 자동으로 수평수직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필름 사진을 볼까요? 살짝 파란 하늘인데 뭔가 모르게 색이 좀 그린 쪽에 가는 느낌이 네, 이쪽으로.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모 영화에서. 지금 이 HSL 탭은 파랑색을 그린, 핑크,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흔하디 흔한 파리 길거리 버스 기다리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좀더 그린핏을 가미한 상태에서 광도에 가시면 아까 하늘색, 하늘의 밝기. 밝게, 좀 어둡게. 대낮과 해질녘. 물론 이제 뭐 건물 앞에 하얘가 좀안 되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살짝 광도를 낮춰주시면 어떠세요? 그냥 길 가다 찍은 사진. 이거는 뭔가 모르게 좀더 빈티지. 네. 아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상태에서 효과로 그레인을 좀 먹여줘야겠죠. 뭐 디에이지도 살짝 줄. 그럼 이 프리셋의 이름은 2018 파리 1번 빈티지. 이 상태에서 2번, 3번은 뭐 아까 보셨잖아요. 핑크 하늘. 핑크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좋지. 지금 아까 파란색 하늘이 핑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파랑 탭에서 광도가 움직여요. 좀 낮추니까 퍼플이 되고 올리면 핑크가 되죠. 그럼 이거는 2018 파리 빈티지 2번 핑크. 여기서 노란색을 좀더 주황색으로 가니까, 네. 주황색도 또 핑크로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보시던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느낌의 필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핑크가 베이스인데, 갈색까지를 거의 핑크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핑크를 돌리면, 이런 벽돌 같은 데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본 탭에 오셔서 생동감을 살짝만 낮춰주세요. 너무 많이 말해. 살짝만. 이거 원본이랑 비교해볼까요? 그냥 길에서 찍은 사진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느낌으로 2018 파리 그랜드 부다페스트. 네, 이렇게 파리 부다페스트, 파리 핑크, 파리 그린 빈티지, 그리고 그냥 좀 색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느낌으로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원본 상태죠? 다시 자동으로 변환 잡아주시고 지금 이제 기본을 안 하고 계속 응용만 들어가긴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냥 이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 여기서 색 온도나 색조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 스포이드로 한 방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이드는 한 그레이 값에 가까운 데 눌러주거나 화이트를 잡아주시면 지금 이 사진에서 화이트를 눌렀을 때 이게 색 온도 값이에요. 대낮이어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쨍하고 그냥 약간 이게 색 온도가 올라가면 자칫 누리끼리 해지거든요. 살짝만 생동감이랑 색도 낮춰주고 대비 좀 올려주고 그냥 원본의 사진을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약간 원본 특유의 약간 뿌연 느낌이 좀 선명해졌죠. 이건 기본 보정.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를 다른 파리 사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평 수직 때 등장했던 루브르 사진인데요. 네. 기본 프리셋. 좀 더 선명해졌죠. 그리고 한꺼풀 벗긴 듯한 느낌이 나면서 아까는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오른쪽에 반사된 다양한 유리의 빛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이제 뭐 무난하게 보정한다 하는 값이 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빈티지 핑크, 네, 핑크 파리, 그 다음에 빈티지 그린, 그린 파리, 아까 만들었던 빈티지 바다를 입히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 그냥 빈티지한 톤, 좀 웨딩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톤의 사진이 되는데요. 원본의 느낌이 그냥 너무 지루하다. 진짜 SNS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하루에 한 번에 에펠탑 사진을 본다고. 그냥 그 파리 사진이 너무 지루하다. 지겹다. 내가 남은 사진은 나만의 고유의 색상과 필터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시면 고유의 프리셋을 만들어서 담아오신 모든 파리 사진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든 빈티지 필터를 다른 데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사진은 교토에서 담은 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딱 사진 봤을 때 어색한 거, 네. 어둡게 찍혔죠. 그리고 수평이 안 맞죠. 그러면 수평부터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빈티지 필터를 입혀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2018 바다 빈티지예요. 원본이 좀 어둡기도 했는데 나름 느낌이 괜찮지 않으세요? 일단 이제 벚꽃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건 또 핑크 벚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입힌 프리셋에서 노란 값만 살짝 빼주시고 핑크는 더 늘려버릴게요. 그리고 어두운 사진이니까 노출 값을 올려버리겠습니다. 바다에다가 만든 프리셋인데 또잘 어울리죠? 벚꽃에 원본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보정을 해가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포토샵에서 보정할 때 파일을 열고 커브 값, 레벨, 색조를 만지고 그것 이제 만지는데 얼만큼 만졌느냐 그거를 그때그때 액션에 저장하는 건좀 번거로웠고 다시 액션을 하려고 해도 그좀 전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고 하지만 라이트룸에서는 보정했던 보정 값을 이렇게 손쉽게 사용자 사전 설정에 담아서 그때그때 쓸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만든 바다 필터가 벚꽃에 어울리듯이 정말 의외의 장소에 타겟으로 만든 필터인데 되게 예쁘게 어울리고 재밌어요. 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방비행 사진인데요. 이런 약간 여기 좀 날이 헤이지가 있었어요. 뿌였어요. 그럴 때는 아까 기본으로 약간 좀 쨍하게 만든 필터 있죠. 예, 좀 쨍해졌죠. 근데 하늘이 여기도 이쪽에 노을들 역에 해가 근처에 있어서 좀 하늘이 아, 좀 아쉬워. 이럴 때는 다시 HSL 옆에 광도에 가셔서 하늘의 노출감만 잡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채도만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는 배 위에서의 일몰인데요. 되게 한번 하나씩 입혀볼게요. 빈티지, 에메랄드. 부다페스트 기본 빈티지 핑크 빈티지 핑크를 하니까 여기 등에 파란색 등이 보라색이 되면서 뭔가 좀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이건 런던이네요. 핑크 기본 부다페스트 에메랄드 빈티지 네, 여기는 배 색깔만 바뀌네요. 커플이니까 파란 배보다 보라 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다시 한번 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을 입히면 쨍한 보통의 사진이 나오고요. 이 초록초록한 공원의 모습을 가을로 바꾸고 가을 필터가 됐네요. 어떠세요? 뭐 이거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색을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즐기면서 그때그때 영감이 떠오른 것들을 저장을 하셔서 뭐 믹스앤매치로 더 다양한 필터를 만드시면은 한층 더 즐거운 사진 생활과 SNS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네 번째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화려한 여행도 좋지만 일상 사진은 어디까지 보정을 하는 게 제일 좋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앞에 쭉 봐온 것처럼 역광 사진이에요. 이제 역광 사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역광 사진이 아무래도 실물과 많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설명한 이유로. 그리고 디지털 사진과 필름 사진의 차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디지털보다 필름은 색 온도가 높고 채도가 낮다. 그리고 뭐 여기에 필름 그레인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죠. 네, 다 됐어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같은 날 찍은 사진들을 한번 그럼 다 동결을 해보겠습니다. 색 온도를 살짝 높여주고, 생동감과 채도를 낮추고, 이두 가지만으로도 좀더 아련한 느낌 혹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스냅사진이나 이런 쪽에도 주로 많이 쓰이고요. 이런 역광 풍경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뭐 이렇게 길거리 카페에 있는 사진에도 방금 만든 보정 값을 그대로 입혀보면요. 원본은 디지털 사진이다 보니까 검은색 옷인데 살짝 파란빛이 돌면서 오히려 색 온도가 올라간 옷이 더 검은색에 가까워 보이고요. 피부도 좀더 톤이 균일해지고 평상시 일상 사진도 약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보기 좋아지죠. 아무래도 어플에서 필터를 먹이면은 사진에 한꺼풀 덮은 듯한 좀 갑갑한 느낌이 난다거나 그런데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살짝 만져주는 건 한꺼풀 덮는다기보다는 한꺼풀 벗겨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셋은 저장을 아까처럼 저장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영상에도 동기화가 됩니다. 보시면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네, 아까 원 색감 그대로죠. 아까 보정한 값을 영상에 동기화를 해줍니다. 어떠세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영상도 좀더 아련한 느낌으로 이렇게 손쉽게 바꾸실 수 있고요. 다양한 일상 사진에 인사동 사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만든 다양한 필터들을 하늘사진에다가 한번 씌워볼까요? 파리 핑크, 기본, 부다페스트, 파리 빈티지, 바다 에메랄드, 바다 빈티지, 공원 역광. 네, 개인적으로 바다 빈티지가 가장 아련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사진을 보정한다, 교정한다, 원본을 어떻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래 그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아니면 실제 눈에 비쳤던 모습을 그리고 그때의 공기를, 바람을, 그 모든 것을 사진에 마치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정을 해보세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보정을 한다면 좀더 애착가는 사진이 손쉽게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황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